오늘의 뉴스9입니다. 범여권 의원 74명이 북한의 대화를 조건부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제안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여정 하명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 측이 광주 조폭 출신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조폭 연루설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는 인터뷰가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전국적인 위기 속에 정부가 내일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백신 전략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상용화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예하부대에서 병사 외출은 막고 장교들은 사우나를 즐긴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단체 음주 회식을 했다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여자 배구 4강전 상대가 세계 랭킹 2위 브라질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연경은 간절함으로 승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